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벌써 천만 달러 돌파했다. 12일 날 출시됐으니까 3, 4, 5, 3일 만이거든요. 3일 만에 천만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130억. 오 마이 굿니스. 여러분, 위메이드 지금 빨리 사세요. 지금 빨리 사야 됩니다. 지금 게임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대표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손절 치는 놈들 코 납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메이드 역대 게임 중 최고 매출 추이. 미르포 글로벌의 10배 수준. 오 마이 굿니스. 2021년도 미르포가 위메이드 주가를 24만 원으로 뛰었던 그 재료잖아요. 그 미르포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박. 와. 동시 접속자 수 23명 수준에서 지속 증가 중, 서버 24개에서 54개로 확대. 위메이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매드엔진에서 개발한 MMORPG가,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시장 론칭 3일 만에 누적 매출 1000만 달러. 오 마이 굿니스. 이 매출 추이는 그동안 위메이드에서 서비스한 게임 중 최고 실적이다. 2021년 출시돼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미르포 글로벌과 비교해도 10배에 달한다. 현재까지도 서비스 첫날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은 170개국에서 서비스 중인데, 대만, 태국,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동시 접속자 23만 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용자 증가세에 맞춰 서버를 증설하고 있다. 서버 수는 론칭 당시 24개에서 현재 54개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해외에서만 제공 중인 SSS도 나이트크로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SSS는 이용자 스트리머 서포터가 상생하는 투명한 후원 시스템이다. 600명 이상의 스트리머 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용자 증가세는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나이트크로우는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개발한 고품질 MMORPG다.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은 한국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콘텐츠의 고도화된 멀티 토크노믹스와 캐릭터 NFT, 탈중앙화 옴니체인 메시징 프로토콜, 아이고 뭐 어려운 용어입니다. 운하기 X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자,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게임에서 돈잘 벌면 장땡이거든요. 장영국 대표 물러난 거는 이제 벌써 반영이 됐습니다. 자, 위메이드 매수합시다.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관 쪽으로 사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캐파보다는 좀더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게다가 삼성 SDS와의 연계성이 앞으로 좀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